그때 시알리스를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되더라고요.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결혼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겨우겨우 했었으니까 그때도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6개월 만에 오셨네요. 거의 6개월 조금 더 됐네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작년 9월에 하셨으니까 어떠셨어요? 아, 선생님 덕분에 요즘 잘 간답니다. 이게 뭐 저는 이게 뭐 솔직히 좀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부부관계도 뭐 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수술 받으셨을 때가 이제 만으로는 44세에 받으신 건데 작년이니까 예, 예. 기록을 보면은 그때부터도 10년 전에도 좀 먹는 약에도 반응이 적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네 맞습니다. 그러면 그때 그때 시알리스를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뭐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요.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먹는 약이? 네 없었어요. 결혼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결혼하실 때쯤부터? 네, 겨우겨우 했었으니까 그때도. 하시고 아프신 건 어떠셨어요? 수술 받고? 아, 아픈 거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, 그때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한 하루 정도 더 쉬었다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아프진 않았다고.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 이런데 통증이라는 건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. 저희가 다 통증 점수표나 이런 게 이제 똑같이 수술을 해도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평균 몇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쪽 것도 있고 저쪽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나가 이제 좀 궁금했어요. 한 달 정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. 그거 지나니까 이제 점점 나아지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. 성관계 시작하신 건 언제쯤 시작하셨어요? 한 달 정도 지났을 때. 한 달 후에? 네. 처음에 하실 때는 좀 불편하셨죠? 불편했던 것보다는 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요?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참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제가 참 미련했구나. 근데 10년 전에도 이런 수술이 있었습니까? 네. 수술이 나온 지는 이제 50년 돼요. 그런데 있는지 잘 몰라요. 예, 저도, 예.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소설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. 소설책에서요? 예, 30년 전에 그 소설책에 이제 어떤 일본인 노인이 펌프질 하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. 중학교 한 2학년 때.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과연 현실인지는 몰랐어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작년에 보고 그냥 바로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다. 실제 이제 관계가 이제 예전보다 편하게 되시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자신감이죠. 자신감. 네. 와이프 원하면 언제든지 또 가능하고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. 전에는 뭐 아예 안 되니까 못해. 못했는데 이제 되니까 그게 참 고맙죠. 사모님께 이야기는 하셨나요? 예,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수술비를 줬어요. 사모님이요? 네. 오.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제가 잘 안 된다는 건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관계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.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.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돈을 저한테 줬죠. 그 돈으로 수술한 겁니다. 와이프 사모님 잘 만나실 것 같아요. 보통들은 와이프들이 물론 이제 연세가 젊으신 나이가 젊으신 영향도 있겠지만 와이프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. 나는 괜찮아. 필요 없어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육체관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
되는데 안 하는 거랑 이제 안 돼서 못 하는 거랑은 사실 남자한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잖아요. 그리고 실제 수술 받으신 분들을 보면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조사를 해보면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진 않아요. 왜냐하면 한 번의 성관계더라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이해가 돼요, 저는. 저도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심리,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성격도 이제 예전처럼 좀 이제 조금 더 밝아졌다. 그런 것도 활기, 에너지가 좀 생기고, 활기가 생기고,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좋은 네. 거죠. 그래서.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그렇게 자주는 안 하지만, 그래도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은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차이니까. 언제든지 또 와이프가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전 딴 것도 좋아 보이지만은 두 분이 금슬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와이프가 그게... 좀 착하죠. 착. 그렇게 다른 거지. 이때까지 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뭐 기다려주고 하는 게 고맙죠. 가려 부부 둘 중에 한쪽이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, 괴로워한다면 반대쪽은 기다려주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는 것이 보통 제가 볼 때 금슬이 좋은 부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성이 성적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. 아, 물론 네. 선생님 연세 때는 아니에요. 아, 네. 60대 이후인 경우가 많죠. 바람 필까 봐 그러나? 그런 생각도 해요. 네. 그러니까 놔두고 이제 더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찾아서 떠나려나?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통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거든요. 제가 봐서는 거의 대부분 한 90% 이상은 자기 반려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다양한 환자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시지만 선생님과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때 제가 사실은 제가 제일 만족스러워요. 왜냐면은 좀 더 삶이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, 수술이. 그래서 제가 6개월 뒤에 뵙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. 심리적인 영향이 크고 심리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2, 3개월은 불충분한 것 같아요. 지금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저도. 지금 길이나 굵기를 보면은 연습을 잘 하셨어요. 아, 그래서 굵기는 예전보다 거의 2cm가 좋아졌고요. 길이도 뭐 수술 전보다는 2.5, 1, 2.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아요. 네.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연습하시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제가 만져봤을 때는. 아, 길어 또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까? 네, 연습을 계속 하시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. 네. 굵기는 안 되죠. 그래서. 굵기는 이상 안 갈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리고 지금 선생님 음병의 형태를 봤을 때는 네. 거의 맥시멈까지 온 것 같아요. 네. 모든 가족이 그렇다시피 한계치가 있어요. 네. 근데 두께는 지금 보면 선생님은 아까 만져봤을 때 거의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나 이제 길이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. 아, 길이는 또.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만큼 할까요? 예,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. 상태 좋으십니다. 아, 조심하십시오. 아, 예. 네.